2학번 신입생들의 대학 생활이 시작됐습니다. 꿈에 그리던 입학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캠퍼스 생활에도 제약이 많죠. 2학번 학생들은 어떤 대학 생활을 꿈꾸고 있을까요?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수능 끝내고 나온 기분 어떻습니까?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실력 발휘는 제대로 하고 온 것 같습니다. 지난해 저희가 인터뷰했던 원혜성 학생입니다. 석 달이 지난 지금 이제는 어엿한 2학번 대학생입니다.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러 번 찾았을 캠퍼스인데 오늘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. 제가 면접을 11월 22일에 봤는데 그때 이제 오고 그다음 이제 처음 온 거예요. OT나 뭐 다른 조별 활동 같은 것도 다 주 이제 실시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면접 볼 때 왔을 때는 좀 되게 떨려서 제대로 건물 외관도 잘 구경도 못했는데 이제 붙고 나서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. 당분간 수업은 비대면이라 따로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학교에 올 일이 없습니다. 같은 과 선배 동기들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습니다. 매일매일 2시에 이렇게 이 줌을 켜가지고 미션을 하나씩 수행하는 거예요. 내적 친밀감이 좀 쌓이고 실제로 만나면 어떨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만나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2학번 새내기가 됐어요. 네네. 느낌이 어때요? 설렘 반 걱정 반인데 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코로나로 누구보다 힘들었던 사진 몇 장 남기고 끝나버린 고등학교 생활 여기 오기까지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. 사실 압박감이 조금 심했던 것 같습니다. 내가 대학을 못 가거나 내가 입시에 실패하는 것에 대한 핑계로 코로나로 되고 싶진 않아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은데 노력 끝에 이룬 대학교 입학. 이 캠퍼스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.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한국어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어요. 그 친구들에게 어떠한 국어 교육에 좀 좋은 점을 전달해 줄 수 있다면. 꿈 많은 2학번 신입생 3명이 모였습니다. 선배,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졌어? 아니. 난 과에 친구 한 명도 없어. 나도요. 아니, 학교에 한 명도 없다. 너 친해진 사람 있어? 아니, 없지. 비대면으로 하는데 어떻게 친해지는 거야, 도대체? 그냥 줌으로 안녕 반가워. 이게 이제 약간 너만 친하다는 생각하시더니 친해질 수 있을까? 코로나로 평범했던 캠퍼스 생활도 누릴 수 없는 2학번 앞이 꽉 막힌 느낌입니다. 섭섭함이 엄청 큽니다. 그 신입생 때 새내기 때 그 즐거움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사소한 계획들 그리고 약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추억까지도 뭔가 삭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하기도 한데 코로나 2년 차에 접어든 대학가에선 비대면 중심에 새로운 대학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새내기들이 품어온 캠퍼스의 로망은 캠퍼스 생활 중에서 제일 기대했던 거는 근데 되게 큰 건 아니고 그냥 친구들 많이 사귀어가지고 뭐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그냥 수업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로망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, 공강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벚꽃 구경하는 것도 해보고 싶었고 잔디밭에 앉아서 막 돗자리 깔고 기타 치면서 다 같이 노래 부르고 막 맥주 한 캔 같은 거 마시면서 컴퓨터 모니터가 아니라 캠퍼스에서 친구와 수업을 듣고 시간을 보내는 보통의 일상입니다. 입학식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졸업식만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. 막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학사모도 던지고 처음은 이렇게 좀 약했지만 끝은 그래도 과하게 성실하게 학점도 잘 따고 시험도 잘 봐서 가치를 찾는 그런 대학 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화처럼 다이나믹했으면 좋겠어요. 20대인 만큼 그렇게 부딪히면서 살아보고 싶어요. 하나, 둘, 셋! 민심 듣기 이민정입니다.